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월 8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. 오늘도 금융시장 소식으로 첫 소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. 이 시간 자세한 동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인입니다. 지금 장 움직임 어떻습니까? 네,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3,100선 밑까지 내려갔습니다. 현재는 낙폭을 줄여 오전 11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0.45% 내린 3,106.62에 거래 중입니다.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0억 원, 1,943억 원씩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,190억 원 어치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. 종목별로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현대차 5.41%, 기아 13.50%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.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. 현재 0.51% 내린 962.49에 거래 중입니다.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5원 25전 내린 1118원 45전입니다. 네, 뭐 이런 가운데 지난달 그러니까 새해 첫달에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 동향도 집계가 됐죠. 뭐 산 게 많았습니까? 판 게 많았습니까? 네,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2조 6,500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. 짧은 시간 안에 코스피가 급등하다 보니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. 미국 게임스탑 등 공매도 이슈로 인한 불안 심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도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보유액은 2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. 시가총액의 31.6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반면 외국인들의 상장 채권 투자는 석 달 만에 순투자로 전환됐는데요. 지난달에만 1조 1,5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비슷한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높은 점이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에 따라 채권 보유잔액도 1조 4천억 원 증가하며 모두 15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.